레오! 변신! 메가 로이드! 드러커! 드리야! 코비, 제정신이야? 드라카한테 아우비스의 씨앗을 쏘다니! 아우비스의 씨앗?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니었어? 진실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드라카에게 심어라. 그럼 드라카의 기억이 돌아오고 세나공주도 진의 실체를 알게 되겠지. 확실해, 틀림없다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나도 이유를 알고 싶어. 몬카트. 그것은 몬스터가 레이싱 카트를 타고 경쟁하는 모터 스포츠. 메갈로이드로 변신하여 승리를 차지해라. 가라, 드라카! 와서 경기를 끝내버려! 최대 가속! 다켄이 최대 속력으로 드라카를 따돌립니다! 골! 승자는 페페 마스카윈! 어찌됐건 올해 윈드컵 우승은 어? 튀겨! 이것만은 할 때가 아니네요. 검게 변한 드라카, 이건 명백한 폭주입니다. 아우비스의 씨앗을 사용했던 몬스터들은 경기에서 치면 씨앗이 빠져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씨앗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드라카는 졌는데도 씨앗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봤던 아우비스의 씨앗보다 더 강력한 것이 드라카의 몸에 들어갔다면... 누군진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짓을 했군! 라르켄!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겠다! 위험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서둘러! 고마워요! 데니스! 고마워. 자, 가자! 너희들 뭐하려고? 몰라서 물어? 드라카를 진정시켜야지!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이야! 맞아! 저 녀석들! 드라카가 저렇게 된 건 내 책임이라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너도 이럴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드라카를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가르쳐줘! 드리야! 드리야! 공격해! 성공인가? 아니야!
랜스로! 누나! 아래! 드라카, 부탁이야! 제발 그만 멈춰! 나머지는 나와 몬차한테 맡겨! 파이어볼을 먹고도 괜찮은 거야? 몬차가 못 먹는 건 없단 말이지! 몬차! 변신! 디트로이드! 몬차! 몸은 내가 맡을게. 형! 어? 진, 내가 콤볼 보내줘. 알았어, 간다! 변신! 메갈로이! 잠자코 보기나 해! 몬차! 지금이야! 드라카는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가르쳐줘! 드라카에게 쓴 진실의 씨앗, 아니 너희가 말하는 아우비스의 씨앗을 문 밖으로 꺼내야만 해. 몬차! 드라카를 꽉 쥐어짜서 아우비스의 씨앗을 빼내는 거야! 그렇구나! 몬차! 조금만 더 힘을 내! 이제 그만둬! 저러다 몬차까지 쓰러지고 말겠어! 이 정도로 물러설 몬차가 아니라고! 몬차! 왕국의 수호신이라는 그... 설마 세나라는 아이는 공주님? 몬차! 제기야! 몬차! 난 괜찮으니까 신을 부탁해! 뭐? 몬차! 고기! 드디어 내 이름을 불러주는군. 진, 꼭 카이트 같은 멋진 기사가 되어주라! 고비! 몬차! 제기야!
대나무 숲의 소년. 여기가 뱀부타운? 난 포스카 성으로 돌아가겠다. 슬쩍 도망치겠다. 도망치겠다는 게 아니야. 아우비스의 씨앗, 아니 진실의 씨앗은 데스트로님께 받은 것이니까. 데스트로라면 기사 데스트로? 그러니까 데스트로님께 해명을 요구하겠어. 데스트로가 아우비스의 씨앗을 줬다니. 그런 말 믿을 것 같아? 지금은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지만 기다려줘. 진실은 꼭 밝힐 거니까. 그렇다면 나도 포스카성으로 가겠어!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드라카를 돌봐주는 편이 더 나을 거야. 드디어... 드디어... 그건 이사벨 말이 맞아, 진. 지금의 나와 레오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진, 우리가 더 강해져서 그 힘을 손에 넣어야 해. 캘! 에볼루션 Z? 그렇지 않으면 페텔에게도 데스트로에게도 이길 수 없으니까. 정 그렇다면 뱀부타운으로 가. 뭐? 에볼루션 Z를 할 수 있는 몬스터가 거기 있어. 정말 에볼루션 Z를 할 수 있는 몬스터가 여기 있을까요? 미하엘 님도 함께 오실 거라 생각했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으니까요. 설마 루이도 함께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어? 어? 들었어? 어. 모카트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자! 같이 가요! 드디어! 실력이 엉망이구만. 샤오롱 변신 디트로이다. 무술만으로 이겨버리다니! 에볼루션 Z를 쓰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쟤도 그런 진화 능력은 없나 보네.
주게. 감사 감사. 이런 시골 구석에 너 같은 녀석이 있었다니. 가자 고그. 고그. 나그네요. 인연이 된다면 다음에도 부탁해. 샤워 샤워. 다신 안 해. 저녁밥은 해결. 역시 잼용이야. 잼, 뭐 하고 있는 거야? 여행원 선수랑 우리 저녁밥을 걸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밥? 근데 왜 여행객을 상대로? 여기 사람들은 모두 잼 오빠가 강하다는 걸 알거든요. 잼 형과 내기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여행객들 뿐이라고요. 그렇구나. 어디 보자. 또 재물이 될 만한 녀석 있나? 오, 저기 있네. 따라와, 샤오롱. 뭐? 나랑 레이스를? 어때? 다 알고 있어? 너 여행객들이랑 경기해서 먹을 걸 얻어낸다면서? 뭐야? 아, 들켜버렸네. 괜찮은가요? 원래 몽카트로 내기를 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요. 공식 대회에서는 그렇죠? 예? 비공식 경기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그럼 하자고! 살살 해줄 테니까. 미안, 지금은 몽카트를 할 상황이 아니야. 왜? 내 몬스터가... 어? 드디어... 어? 샤오? 우와! 샤오? 어? 드라카? 드디어. 너 드라카잖아! 드디어? 샤오 샤오! 스승님은 어디 계셔? 스승님? 샤오 샤오! 어? 이건 스승님의 드래곤 헤드? 어째서 네가 이걸 갖고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를 남겨두고 돌아가신 거야? 카이트 스승님! 멋지게 성장한 모습을 스승님께 보여드리려고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휴재. 그래서 넌 스승님과는 어떤 관계냐? 난 카이트 헤이스트의 아들 진 헤이스트야. 그러고 보니 닮았네. 똑 닮았어. 스승님! 나는 첸 센트럴 카이트 헤이스트의 수제자. 아니 잠깐만, 어떻게 진의 아버지의 제자가 된 거지?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난 17살이라고. 네가 17? 뭐야, 뭐 잘못됐어? 아니요. 제자로 입문한 건 7살 되던 해였지. 그래도 당신 같은 선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죠. 카이트님의 제자라면 공식전에서 그만한 성적을 남겼을 테니까요. 아, 우리는 그런 거 흥미 없으니까. 흥미가 없다고요? 힘이란 누군가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그럼 왜 여행객이랑 내기를 하는 건데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지. 그렇지, 샤오롱. 샤오 샤오. 샤오 샤오 샤오. 뭐라는 거야? 드라카한테 너 따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미안해. 드라카 녀석 아버지와 함께했을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샤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몬스터였는지. 드디어. 하는 수 없지. 보여줘.
드라카를 따라잡기 위해 연마한 그 기술을 에볼루션 제트 레이룩! 설마! 에볼루션 제트로 더욱 강력해진 레일룩이다! 에볼루션 제트! 어? 설마 드라카 녀석 에볼루션 제트 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야? 드라카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그 이름은 드라버스트! 그야말로 최강의 몬스터였지! 드려. 드라카! 코비랑 몬차 때문에 자책하는 건 그만둬! 그건 아우비스의 시야 때문이지 네 탓이 아니라고! 드디어?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 네가 에볼루션 제트로 변한 모습을. 예전에 됐다면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 드디어! 그런 거라면 이 몸이 발벗고 나서주겠다. 스승님을 위해서. 드디어! 우리도 잘 부탁해. 드디어!